롱지튜디널 스캔이죠. 자, 스키마에서 보여주시다시피 S1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리가멘텀 베누스엄을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얘기죠. 초음파 영상 볼까요? 네, 리가멘텀 베누스엄을 기준으로 헤파틱 베인, 좌엽이니까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겠죠. 자, 여기서 한 가지 더. 자,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간을 세로로 나누되 우리 중구액을 하죠. 즉 네 개의 피스로 나누는 좌엽을 뭐로 나눴어요?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. 그렇죠? 메디안과 라테랄로. 자, 그렇다면 이 초음파 영상에서 이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왼쪽, 오른쪽이 간 좌엽의 메디안 아니면 라테랄이라는 얘기죠. 이 왼쪽이 메디안일까 라테랄일까요? 헷갈리신다고요? 보겠습니다. 자, 리가멘텀 베누스엄을 기준으로 이쪽이 세그먼트 1인 거는 이설이 없으실 거예요. 위에 보니 뱃셀이 하나 보이는데 헤파틱 베인이 튜블라하게 보일 때 동그랗게 잘려 보이면서 월이 에코제닉한 애들, 포털이죠. 자, 얘가 뭐예요? 레프트 라테랄 인페리어 포털 브랜치예요. 밑에 하나 더 있죠. 레프트 라테랄 슈페리어 포털 브랜치. 자, 인페리어 슈페리어 라테랄 브랜치가 갈라진다. 영상의 오른쪽이 레프트 라테랄 세그멘트죠. 안쪽이 레프트 메디안 세그멘트. 넘버링 해볼까요? S1, 2, 3, 4. 이해되시죠?